네, 미국에선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실세 중에 실세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반면에 머스크와 오랜 앙숙 관계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가시밭길을 걷게 될 거란 정반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의 엇갈린 상황,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엿새 만에 비서실장부터 국무장관까지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충성도 높은 측근들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검증된 충성심이 인사 발탁의 영순위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 내각 구성 이면에 마크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 거액을 기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Now he is. Now he's an amazing guy. 머스크는 선거 승리 직후 가족 사진에 외부인으로는 유일하게 등장했고 인수팀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차기 정부 인사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머스크가 비선 실세로 떠오른 사이 또 다른 IT 천재 마크 저커버그는 트럼프와의 악연을 털어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트럼프는 페이스북이 자신의 정보를 조작한다는 이유로 당선되면 저커버그가 감옥에 갈 거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저커버그는 화해를 시도했고 Donald Trump get up after getting shot in the face is one of the most badass things I've ever seen in my life. 당선 축하 글도 올렸지만 관계 개선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가 오는 3일 발간하는 책 세이브 아메리카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를 향한 경고가 담겼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저커버그를 만나는 사진 아래 훌륭한 아내를 데려오고 매우 친절했는데 대통령에 맞서 진정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2020년 대선 전 저커버그가 비영리 단체에 4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5,324억 원을 기부한 걸 겨냥한 말입니다. 당시 공화당은 민주당을 돕는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었죠. 트럼프는 저커버그가 대선 때 페이스북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운영했다며 이번엔 그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불법을 저지르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고 이번 대선에서 속임수를 쓰는 다른 이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발언, 저커버그가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을 폭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커버그는 최근 하원 법사위에 보낸 서한에서 2011년 코로나19 관련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반복해서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의 차남에 대한 정보가 허위일 수 있다는 FBI 경고를 받았고 해당 보도를 차단했던 걸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계정에 이 소식과 함께 지난 대선은 조작됐다며 반색한 트럼프. 두 번은 참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은 셈인데 이에 대한 저커버그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